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대송 상대지역구 최강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의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간된 농작업 단계별 공통안전작업지침을 살펴보면 비료살포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의 적절한 운반 중량은 1회 10kg라고 되어 있습니다. 20kg의 비료로 농작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고령 농업인들이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의 대부분이 20kg 단위로 생산됨에 따라 농업인의 중량별 구매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박탈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학비료 중 95%가 20kg 단위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부속 유기질 비료 중 가축분 퇴비의 100%가 20kg 단위로, 유기질 비료 중 유박 퇴비의 약 98%가 20kg 단위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10kg 단위로 소포장된 퇴비와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진흥청이 2020년 8월에 발표한 2019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업인의 2.7%가 1년 동안 일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업무상 손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상 발생 유형으로 넘어짐 사고가 40.8%로 가장 많았고,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넘어진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나이별로는 50세 미만이 0.2%, 50대 1.6%, 60대 3.0%, 70세 이상 3.7%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사고로 인한 부상 발생률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고령 여성 농업인의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포항시 내 전체 농업인의 수는 2만 9,997명 중, 그중 여성 농업인은 14,251명으로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16,375명으로 비율이 54.5%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및 지자체에서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다용도 작업대, 이동식 충전 분무기 등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51세에서 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 검진비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감과 동시에 여성 및 여성 고령 농업인에게 농작업 중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운반 중량을 줄이고 적절한 운반 중량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의 45%를 농협중앙에 납품하는 남매화학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0kg 포장의 비료를 원하는 고령 농업인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으나 생산 설비를 갖추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농협중앙의 차원의 실질적인 납품 계약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속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서포항농협자원화센터 관계자 말에 의하면 모든 생산 설비가 20kg 생산에 맞춰져 있어서 10kg 퇴비를 공급하려면 이에 맞는 시설을 새로이 갖춰야 하기 때문에 현재도 경영상 적자로 엄두를 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농업강국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한 하회농가 한켠에 놓여 있는 퇴비가 다양한 중량 단위별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포항시는 정부가 비료관리법을 개정해서라도 화학비료의 일부 10%에서 20%를 10kg 중량 의무 생산제를 도입하여 시설 개선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포항 부속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에 10kg 포장 라인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농촌 발전기금 등을 적절히 활용해서라도 퇴비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보조 지원하여 우리 지역 여성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 중 안정과 건강을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여성 농업인의 비율도 매년 늘고 있지만 비료 규격은 30여 년 동안 20kg만 고집해 왔습니다. 농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구성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고령 및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영농 활동에 편의를 주기 위해
포항시가 앞장서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